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선지구 랑게임입니다. 어? 뭔 소리요? 아니 뭐야! 아니 말은 좀 하고 죽이세요! 안돼 내 집! 내 집! 내 집! 내 집! 내 집! 안돼요! 안돼요! 내 집이에요! 내 집이에요! 안돼요! 아! 어딜 넘어 어딜 여기 내 집 마이아웃스 아니 안돼 안돼 내 집 안돼 다음에 또 오지 아니 왜 오지마 그냥 다음부터 아니 앙구독띠 앙따봉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태미쿨 랑게입니다 방금 멜리한테 탈탈 아니 멜리수염한테 탈탈 털렸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멜리수염을 목표로 이제 복수를 할 겁니다. 네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요. 뭔가 예, 그냥 생존기 하면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멜리를 섭외해서 생수염 컨셉을 잡고 제 저한테 깽판을 친 다음에 제가 복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점점 강해지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. 되게 유치하지만 한번 그냥 하면은 루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할걸. 그래서 이 원피스 생존기는 마지막에는 멜리랑 흰수염 열매 먹은 멜리랑 한번 싸우게 될 것 같네요. 어쨌든 그렇고요. 오늘 이렇게 생존기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자고요. 왜냐면 세이브가 안 돼 있으니까요. 좋아요. 자고 좋아요. 이제 인벤 세이브 됐고요. 멜수염의 등장으로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저의 안식처는 복구가 되었습니다. 약간 이렇게 코울손으로 커버 쳐 있지만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저는 멜수염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. 네, 강해질 겁니다. 저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남자가 될 겁니다. 오늘은 제가 열매를 가지기 전에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무슨 무기? 원래 해군 무기가 있는데 일단은 저기 집 하나하나 털기에는 해군 무기가 좀 약해요. 9데미지인데 그래서 그 한번 제가 조합법을 봐봤거든요. 여기서 무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합법을 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. 가위 이거 모리아가 갖고 있던 가위죠. 근데 여기서 안 나오네. 이렇게 G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무기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뭐 클릭하면은 12 데미지 짜리죠.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되게 간단하고 싼데도 무기 데미지도 엄청 좋아요. 이거 12짜리죠. 근데 이게 흰수염 무기랑 요루는 못 만들어요. 요루는 제가 댓글로 들었을 때 요루는 무조건 그 미호크를 만나서 미호크를 잡아야지 랜덤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흰수염 무기는 이거는 제가 얻는 방법을 몰라요. 그래서 다 소문인데요. 이렇게 얻는 방법을 잘 몰라요. 얻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여기 중에 제일 데미지가 센 4-5의 무기가 있습니다. 파이프가 굉장히 쌉니다. 보시면은 와 이거 완전 싸지 않습니까? 그 철블록 두 개와 그 다음에 철 두 개면은 16짜리 데미지 검을 만들 수 있어요. 이게 인첸트만 조금 하면은 바로 20 데미지로 그냥 일반 몬스터들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죠.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 만드는 것도 좀 어려워야 되는데 엄청 간단해서 보여드릴 준비할 것도 없네요.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딱 와우 쩔죠? 완전 쩔죠? 그 다음에 그럼 이 무기는 이제 쓸모없는 걸로 그냥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런 배 털면서 이제 어렵지 않겠죠? 배 털면서 이제 어려워지지 않죠? 좀 싸우면서 그래도 약간 모자란 점이 있어요. 약간 모자란 점은 있긴 있습니다. 뭐냐면은 데미지가 완전 세진 않아서 얘들을 수월하겠지만 한방 컷은 안 나서 약간의 힘 버프가 있는 그런 능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거 이 어인족에서 그냥 휴먼으로 바꿔서 해적을 한다. 이거 뭐지? 뭐냐? 마린인가?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마린을 해서 이 패기를 얻는 겁니다. 패기를 얻으면은 데미지 힘버프가 있으니까요. 이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기술들도 레벨을 어느 정도 올리면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만약에 댓글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요.
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열매 상자를 얻는 겸 그 한번 이 광지를 하는 데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배 옆에서. 네,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 블록이 많이 필요할 텐데. 블록이 제가 많이 없거든요. 근데 블록이 많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. 아, 역시나 블록이 많이 없네요. 그러면은 나무를 캐러 가죠. 나무를 캐러 가도록 합시다. 이 정도면은 나무 충분하겠죠.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. 그 다음에 밤이니까 좀 자도록 하죠. 쟤는 어두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. 그 다음에 이게 해군 이게 뭐지, 이게 어인족에서 바꿔버리면은 이 그게 될 텐데, 그 이렇게 막 물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 못할 텐데. 날아다니면 뭐 상관없지만, 날아다닐 수는 있나? 날아다니는 거는 열매 먹는 거밖에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하여튼 그렇고요. 일단은 집을 이제 나중에 크게 만들 거니까요. 옆에다 만들어 줍시다. 그 전에 자구요. 옆에다가 광재를 하는데 크게 만들도록 하죠. 여기 사다리 왜 여기 있지? 옆에 쪽, 요쪽에다가 만들도록 하죠. 요쪽에다가. 아, 근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여러분들 약간의 나이트 비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. 너무 어둡네. 잠시,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요쪽 곱하기 3으로 해서. 잠시만. 어인죽이니까 그 다음에 숨을 참을 필요도 없죠. 숨을 막 신경 쓸 필요도 없죠. 아, 물에서 너무 느려. 됐다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립시다. 약간 뭔가 나무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겁니까? 저만 드는 거겠죠? 괜히 3 곱하기 3으로 만들었나? 아니면 여기 끝자락을 없앨 걸 그랬나? 괜히 네모로 반듯하게 만들려고 괜히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? 나무를? 그러면 또 나무가 부족해지면 곤란한데. 와, 잠시만, 이거 나무 약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? 나무 안 부족했으면 좋겠는데. 그만. 야, 이거 되게 깊구나 생각보다. 근데 잠시만, 어우 좋아. 나무 딱 부족하진 않게 끝났네요. 여분이 좀 남게 끝났네. 자,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짓냐면은 저는 멀리 왔다 갔다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. 아, 근데 이게 그럴 바에 그냥 왔다 갔다 그릴 걸 그랬나? 이렇게 만들 바에 물도 안 줄어들 것 같은데? 물은 어떻게 줄일까요? 어떻게 줄이는 방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양동이를 한 번 한 번 퍼가지고 물 다 없애죠. 잠시만, 무한물 되는데요? 잠시만요. 무한물 되면 안 되는데. 잠시만! 안 돼! 야! 이런 내가 만들 의미가 없잖아. 흙을 좀 캐와서 하자. 왜냐면은 도끼는 좀 나무 캐는 건 좀 오래 걸리니까. 뭐야? 좀비고, 왜 썬고기? 좀비가 나오긴 하나? 좀비 동굴에서 밖에 못 본 것 같은데. 밖엔 다 해군들 있고, 해군 해적들 있고. 자, 다시. 맞아. 횃불이 있죠. 맞아. 왜 이렇게 멍짜냐? 저번에도 횃불로 없앴을 텐데. 이렇게 올려서 됐어요. 여기를 이제 횃불로 이렇게 따다다 없애주면은 이제 비겠죠. 횃불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. 오케이. 드디어. 겨우 다 했네요. 와, 진짜. 이거 그냥 블록으로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, 여러분들. 아, 진짜. 그냥 블록으로 할 걸. 왜 횃불이 은근 너무 안 줄어들더라고요. 그냥 블록으로. 모르겠다. 어쨌든 어쩔 수 없고요. 좋아요. 오케이, 만들어졌습니다. 오케이, 이제 여기서 광지를 하도록 하죠.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. 괜히 이러게 했나? 그냥 밖에서 만들 걸 그랬나? 되게 바다라고 사서 고생한 것 같은데. 사서 고생한 것 같은데가 아니라 사서 고생을 했네요. 네. 그러면은 일단은 올라가죠. 위로 올라가서 저 흙을 다 없애고 계단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. 계단이 아니라 그냥 없애죠. 그냥 떨어진 데는, 올라갈 때는 그냥 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그냥 물로. 뭔가 용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뭔가 아래에서 용암 소리 나요. 용암 소리 나면 좋은데? 이거 진짜 올라갈 때 어떡하지 근데? 잠시만. 문이 저기 있어! 그게 깨질라는데 지금? 용암 소리 나죠? 스켈레톤 소리 계속 나네요. 오케이, Y11 왔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일자굴 파면 되겠죠? 그 다음에 20쯤에서는 그 금캐로 금캐는 거 만들고요. 잠시만, 오른쪽 미니맵에 약간 살짝 보이는데? 위 아래요? 아래인가?
어, 아래구나. 오케이. 어, 안녕하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호, 작은 동굴이네요. 근데 그래도 금 하나 발견했다. 나이스. 아, 뭐야? 에이, 컨트롤이 썩었어. 잠시만. 이야, 사보, 사짜, 짜자짜. 파이프만. 오, 폐광이로 이어져 있네. 와, 뜬금없이 다이아도 발견하고요. 어,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일단은 전 다이아보다 금이 좀 필요하니까요. 금을 캐도록 하죠. 이거는 뭐지? 어, 뭐야, 왜 안 나와? 이거 다이아 곡괭이로 캐야 되나? 그럼 이것도 안 나오던데. 해일석은 딱히 캘 필요는 없는데, 없는데. 먹어주고, 철도 약간 부족할 때가 됐으니까, 파이프, 이거 파이프 만드느라, 철도 캐도록 합시다. 오, 희한한 게 이게 뭐지? 다른 모드도 있거든요. 그 뭐냐? 다른 모드도 있어가지고, 희한한 거 좀 몇 개 섞여 있네요. 뭐지, 이거? 다이나마이트? 뭐야? 다이나모이트? 뭐야, 이거? 다이나모이트가 뭐야? 그럼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그런 재료인가? 아닌데? 그건 화약 아닌가요, 화약? 건파우더. 오케이. 오, 다이아. 오! 다이아 찾으려고 안 했는데, 제가 가는 길에 다이아가 있네요. 내가 가는 길에 다이아가 있군. 하하하. 이게 진짜 금을 많이 캐야 되는데 금을 진짜 어떻게 잘 캐지? 금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들? 금이 많은 곳을 내가 인터넷에 뭐지? 알아보거나 그래야 되겠다. 어, 금이 많이 나온 곳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Y13에서 12에서 캘까요? 왜냐면 10 아래 아니, Y아래서 캘까요? 그냥 아래서 캐도 금은 나오긴 하니까요. 괜히 요런 데서 캐는 건가? 동굴 발견한 게 답인 것 같은데 동굴 또 옆에 있다. 미니웹 보이죠?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요, 여러분들. 오케이, 왔다. 오, 금 있다. 오, 확실히 Y 이쯤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, 금이. 네, 동굴. 오, 또 있다, 또 있다. 오, Y, 오, 맞네. Y 20쯤에서 잘 나오네. 네, 금 헌터 갑니다. 없애고. 다크 아이언. 이걸로 뭐냐? 그거 만들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. 예, 이걸로 해서 막 요루 만들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, 요루. 근데 요루가 10 데미지예요. 이게 다른 모드라서. 저번에 아 이거 요루 하면은 솔직히 20 데미지에 엄청난 깡딜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. 그렇죠? 그냥 요루 만들어서 인챈트 붙이면 좋을 텐데. 근데 그러기엔 그냥 다른 모드라서 좀 그렇고요. 아, 이 자식이 쫘아식이 어디서. 좋아요. 그러면 이제 금은 이 정도만 캐고 한번 집으로 가서 한번 상자깡 해봅시다. 상자깡. 상자깡이라니까 뭔가 오버워치 하는 그런 상자깡 같네. 근데 지금 제가 상자가 다 별로인 것 밖에 없어서 일단은 바로 까더라도 바로 먹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바로 먹지는 않을 거라서. 왜냐면은 제가 아직 그 약간 바다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. 네, 그러면은 금을 굽고요. 맞아, 이거 바다 신전이 1.7.10 버전에 있나? 없겠죠? 1.8 버전부터 나오죠? 1.10 이거 버전 이 1.7.10 버전부터 있으면은 바다 신전 찾아 돌아다닐 텐데. 그럼 완전 진짜 해적 아닙니까? 바다 돌아다니면서 금 찾아서 이렇게 악마 열매 상자깡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. 그렇죠? 그럼 이제 열쇠 만들도록 하죠. 다섯 개 있네요. 있는 건 다 깔 수 있겠네요. 저번에 구했던 거. 그러면은 일단은 티어 1, 2, 3, 1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. 1. 짠! 어허, 킬러 열매 별로 안 좋아요. 어허, 야! 아, 꽝은 더 아니지. 아, 진짜. 근데 어차피 악마 열매를 다 모으는 게 목표니까 일단은 나중에 제가 어디 막 박물관처럼 만들 겁니다. 악마 열매 보관소를. 근데 지금은 아직 엄청나게 가난 그 자체니까요. 일단 그냥 상자에 넣어놓도록 할게요. 처음은 일단은 방금 흰스마트도 된통 당하고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노로노로놈이 킬로킬로 열매. 두 번째! 아, 양초 이거 있지. 아, 양초 열매. 아, 오! 쿠마다. 아, 근데 쿠마는 뭐라 해야 되지? 데미지는 완전 세거든요. 근데 뭐라 해야 되지? 데미지만 세다? 그 외에는 막 바다에서 막 편하게 못 돌아다니니까 이거 먹으면은 그냥 넣어놓도록 할게요. 일단은 그래도 괜찮은 열매 하나 나왔네요. 괜찮은 열매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러면 이렇게 열매 이렇게 4개 이렇게 뽑았어요. 금 이렇게 캐고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원피스 생존기 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흰색
흰수염한테 복수하기 위해, 멜수염한테 복수하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진짜 꼭 부탁드려요. 좋아요랑 댓글이 많아야지 제가 좋아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더 봐주시고요. 네,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. 많이 눌러주세요. 빠이.